안녕하세요. 모빌라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영상에서는 상황에 따른 허브 플랜지의 스포크를 설치하는 방향과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패턴은 대부분의 자전거에 사용하는 가장 튼튼한 플랜지 엘보 패턴입니다. 플랜지의 스포크 엘보를 끼우는 방향이 좌우 교대로 설치가 됩니다.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,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.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,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. 세 번째 과정입니다. 이제 스포크 레이싱 패턴을 결정합니다. 세 번 스포크가 교차하는 3 크로스 패턴으로 결정하였습니다. 네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,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.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,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. 허브 플랜지 사이 폭이 좁을 때는 플랜지 아웃에서 인 한쪽 방향으로만 스포크를 설치합니다. 플랜지에 설치된 스포크 패턴을 잘 보십시오. 이 스포크 플랜지 설치 패턴은 림 직경이 짧고 허브 모터처럼 직경이 아주 큰 경우에 사용합니다. 특수 패턴 스포크 엘보의 설치 방향은 림의 치우침이나 위치 그리고 허브 플랜지 직경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. 가능하면 튼튼한 휠 제작을 위해서 스포크 플랜지 엘보 표준 설치 패턴을 사용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였습니다.